야, 병아. 아니, 류아리.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류아리라고 합니다. 너 잠깐 나 좀 보자. 저희 아빠는 고양파라는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아빠를 공격했던 삽살파라는 또 다른 조폭인데요. 중요한 얘기니까 저기 가서 잠깐.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댔어요. 뭐? 그리고 저 지금 학교 가야 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야, 너 거기 안 서! 쬐끄만한 게 사람 열받게. 학생, 어디 학교야? 에이씨, 진짜! 거기 안 서! 야! 아, 갑자기 무슨 일이지? 왜 삽살파 두목이 우리 학교에? 아리야! 아까 교문 앞에 있던 오빠! 아리, 너 남친이야? 아, 되게 잘생겼던데! 교복 보니까 꼬냥고던데, 맞아? 고등학생이었어? 삽살파 두목이? 있잖아! 남친이 고등학생이면 어떤? 교문 앞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내 남친 아니야! 나랑 하나도 안 친해! 그래? 근데 왜? 아직도 계속 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저기요! 오빠는 학교 안 가세요? 왜 여기서 계속... 가고 싶을 때만 가거든. 그보다 진짜 중요한 얘기 있다니... 아빠! 너 내 딸한테 무슨 짓 하러 온 거야? 감히 학교까지 찾아오고 죽고 싶어 환장했... 너 설마 고등학생... 네, 알려주려고 본 거라고! 뭐? 암탉파 그 자식들이! 너네 고양파랑 우리 삽살파 없으려고 일본에서 야쿠자를 데려왔다고! Ladies and gentlemen, 고냥쿵, like and subscribe. 이라쌰이마세! 머나먼 일본에서 여기까지 행차해주신 백마파 이히히 두목님을 뵙습니다. 그쪽이 암탉파 구구댁 두목님? 이렇게 열렬한 마중이라니!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을 정도로 황홀한걸? 그리고 여긴 조직 물려받는 거 무섭다고 달아난 우리 사촌 오빠네. 오랜만! 아따, 너무 그러지 마소. 그래도 이 백두산이 덕분에 나가 그 짝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은 게. 그래 뭐, 나도 과거나 들추러 온 건 아니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대한민국 조폭이 우리 백마파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코넨님! 이 자석! 삽살파 두목놈 아닙니까? 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두목은 또 뭐야? 무슨 소리야? 암탉파가 야쿠자와 손을 잡았다는 정보다. 야? 백두산이라고. 여기 병아리 아빠라고 거짓말 친 놈. 그 자식이 야쿠자 조직과 인연이 좀 있어서 암탉파의 거래를 제안했어. 거래? 야쿠자들이 한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 한다더군. 그쪽도 알다시피 한국은 우리 삽살파, 암탉파, 그리고 당신네들 고양파로 세력이 나눠져 있지. 그런데 암탉파 놈들이 독차지할 계획인 거야. 그럼 네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겠군. 그래, 과거의 원한은 있고 우리끼리 손잡아서. 거절하지. 일단 너희 삽살파는 우리 고양파보다 약해서 도움 안 돼. 뭐? 그래서 지금도 먼저 도움 청하러 여기 온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넌, 아리, 내 딸한테 두 번이나 손댄 놈이다. 그런 널 내가 어떻게 믿고 손을 잡지? 암탉파든 야쿠자든 알아서 놀라고 해. 대신 내 식구 건드는 놈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날의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눈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